구독 누르셨어요? 지금 바로 눌러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앱스토리의 이기주입니다. LG전자의 상반기 플래그십 제품인 G&Q가 출시됐습니다. 이 LG전자의 플래그십 라인업 제품들은 공개될 때마다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나 좋은 스펙과 기술로 출시됐는지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G&Q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디자인이 정말 예쁘다는 건데요. 전면을 비롯해서 느낌 자체는 전작과 크게 달라진 않았어요. 여전히 예쁩니다. 또 색깔이 진짜 잘 빠진 것 같아요. 이번에 뉴 오로라 블랙, 뉴 모로칸 블루, 카민 레드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색상이 카민 레드 색상인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V40 싱크와 달리 무광이 아닌 유광이라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네, 또 눈에 띄는 점이 요즘은 스마트폰이 두께가 얇아지면서 카메라가 툭 튀어나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카툭 티가 없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언더글라스 디자인을 적용해서 표면이 아주 매끈합니다. 다른 휴대폰 카메라 디자인과는 확실히 차별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없앤 대신에 조금 두께가 두꺼워졌는데요. G7 싱크와 V40 싱크의 두께가 각각 7.9mm, 7.7mm였는데 GA싱크 같은 경우에는 8.4mm로 늘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167g으로 전작 둘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또 6.1인치 QHD 플러스 디스플레이로 넓은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앞뒤 모두 강화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LG G&Q의 내부는 얼마나 더 똑똑해졌을까요? 스펙에 대해 소개를 해볼게요.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855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G7 싱크에서는 스냅드래곤 845가 쓰였었는데요. 이번 G&Q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55로 게임 로딩 속도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성능이 훨씬 뛰어나졌다고 해요. 자, 후면부를 보시면 일반, 초광각, 망원 카메라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전면에는 표준 카메라랑 G&Q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G카메라가 있습니다. G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램은 6GB, 내장 메모리는 128GB고요. 외장 메모리는 최대 2TB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요. 배터리는 3500mAh인데요. 이 전작 G7 싱크의 배터리가 3000mAh로 아쉬웠었는데 대폭 늘어난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LG G 시리즈는 고품질의 사운드를 구현하는 걸로 유명하죠. LG G&Q에서 자랑할 첫 번째 사운드 기술은 바로 크리스탈 사운드 OLED 기술인데요. 하단에 기본 스피커가 있기는 한데요. 거기에 새로운 스피커 기술이 탑재가 됐어요. 네,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스피커처럼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디스플레이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수화 부에 스피커가 없어도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거기에 G7 싱크에서 선보였던 붐박스 스피커 기능이 더해졌어요. 폰 자체가 울림통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입체적인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LG G&Q의 카메라는 총 5개, 전면에 2개, 후면에 3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장착했는데요. 후면에는 일반 1200만 화소, 초광각인 1600만 화소, 망원인 1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있고 전면에는 표준 800만 화소 카메라와 아까 말씀드렸던 G 카메라가 있습니다. 생소한 이름인데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TOF 센서와 적외선 조명을 이용해서 사물의 거리를 측정하는 일종의 3D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로 LG G&Q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에어 모션 기능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손만 움직여도 앱을 실행하는 등의 휴대폰 조작이 가능한 기능이에요. 또 손바닥의 정맥을 인식할 수가 있고요. 얼굴을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맥, 얼굴, 지문 이렇게 세 가지 생체 보안 기능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오늘은 LG의 플래그십 제품 G&Q를 소개해드렸는데요. LG G&Q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세 가지, 디자인, 사운드, 카메라입니다. G&Q만의 특별한 장점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지금까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에서 만나뵐게요. 안녕!
최신 IT 이슈와 신제품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앱스토리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